주말 내내 영하권의 추위가 맹위를 떨쳤습니다. 계룡산에는 추위에 맞서 겨울산에 오른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영화관과 실내 암벽장은 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. 휴일 표정 조혜영 기자가 둘러봤습니다. 살짝 쌓인 눈 사이로 졸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맑은 공기와 어우러집니다. 코끝에 닿는 공기는 시렵지만 상쾌한 겨울산의 매력을 느끼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. 일찌감치 정상을 맛본 하산객들의 표정엔 즐거움이 묻어납니다. 아침에 이제 그 산에 갔는데 겨울산이 눈도 좀 왔고 너무 그 바람도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. 그 겨울산의 매력에 푹 빠졌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. 어제부터 이어진 영하권의 추위에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레포츠를 택한 이들도 많았습니다. 암벽 등반장을 찾은 회원들은 평소보다 많았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다시금 새 각오를 다졌습니다. 네, 날씨가 추워가지고 밖에서 활동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해가지고 한 1년 전부터 제가 클라이밍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실내에서 운동하려고 오늘 왔습니다. 계절과 날씨의 구애를 받지 않은 영화관은 내내 북적였습니다.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에 맞춰 자녀의 손을 잡고 영화관을 찾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잇따랐습니다. 따뜻한 영화관에서 엄마 아빠 소리랑 영화 보러 왔어요. 그래서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. 야외에서 또 실내에서 모처럼 찾아온 겨울다운 추위 속 주말을 마음껏 만끽하는 하루였습니다. TJB 조혜원입니다.